그래서 뭘 하던가요? 헤헷. 그것이 바로 다음 문제입니다.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장난쳐? 아, 여자 썰 잘 푸네. 방송하면 잘하겠어? 맞춰보자. 그는 학생인데 왜 집에만 있었을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종일 집에만 있습니다. 뭐지? 화면 오른쪽 하단에 꽃잎이 보이시나요? 이거 뭐야, 또 바뀐 거야? 문제의 답이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의 키워드로는 적당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몇몇 요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요점을 찾아낼 때마다 꽃잎의 개수가 하나씩 줄어듭니다. 꽃잎이 전부 사라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꽃잎 어딨어? 다 흐트러져 있는데? 두 개인 거야? 두 개? 두 개밖에 없네. 이유. 이유부터.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은 그 아래층에 사는 한 살 연상 남자애도 학생일 텐데 학교를 안 갔어. 밑에 층에 사는데 경제 사정 때문에 학교를 못 갔다? 거의 의무 교육인데 외국도 이거 일본 게임이든가? 외국도 아 예, 이거 일본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도 의무 교육이라 얘도 뭐 몸에 좀 아픈 게 있나? 신체를 한번 가볼게요. 혹시 몸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병이 있어서 치료를 해야 했다던가. 저도 처음엔 그런 게 아닌가 걱정했었어요. 하지만 그의 부모님께 여쭤봤고 역시 아니었어요. 아 그렇구나. 병에 걸린 게 아니라는 말을 듣고 나서 한심 놓았어요. 그런 건 슬프니까요. 그럼 그 소녀를 많이 신경 써줬겠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응? 뭐지? 하나 없어졌네? 응? 그러면 학교 안 해도 되는 건가? 학교에서 뭔가 왕따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소녀는 스스로 학교를 자퇴하거나 혹은 퇴학당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성적은 좋았어요. 다만 잠시 학교를 쉰 거였겠죠. 정확한 원인은 저도 몰라요. 그는 자주 제 공부를 도와줬고 보이지 않아서 이해할 수 없던 많은 개념들을 잘 설명해줬어요. 뭐하냐고? 왜? 궁금해서 클릭해봤는데. 그는 종일 집에만 있습니다. 집 한번 가보자. 자기 집, 남의 집, 같이 사는 사람. 이건 뭐야? 새들어 사나? 손년이 사는 집은 자기 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집이었나요? 이를테면 친척 집에 얹혀서 살았다던가 하지 않았나요? 분명 아니에요. 1년 정도 동안 그의 집에 놀러가곤 했는데 한 번도 친척은 보이지 않았어요. 뭐지? 근데 왜 학교를 안 가? 같이 사는 사람이야겠다. 혹시 뭐 아동학대? 소녀는 평소에 다른 사람과 같이 살지 않았나요? 그와 부모님 빼고는 같이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 마지막 건가 본데. 자기 집? 뭐야? 그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부모님 클릭해보자. 이혼 여부. 성격. 일단 이혼. 소년의 부모님은 이혼하진 않으셨나요? 아니요, 전혀. 금술이 좋으셨어요. 금술까지 알아? 직장. 소년의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었나요?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일단 두 분 다 출근을 안 하시는 것 같았으니까요. 뭐? 출근을 안 한다고? 부모님도 출근을 안 하고 학생도 학교를 안 간다고? 아, 두 분 다 이미 퇴직했다고? 아, 막둥인가? 두 사람 다 퇴직? 어, 찾았어? 건물주. 뭐지? 이유는 모르는데? 그냥 학교 안 가고 두 분 다 퇴직하신 것밖에 모르는데? 결국 종일 집에 있는 이유는 못 맞췄네요. 그래요. 사실 저도 몰라요. 남의 사생활에 대해 과도하게 캐묻는 건 별로 좋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저도 묻지 않았거든요. 뭐 하는 거야? 아마 그 얘기는 별로 설명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겠죠. 뭐야, 그러니까 사실 그쪽도 몰랐던 거? 그나저나 이야기에 초점이 좀 벗어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소녀는 그쪽이 실명되고 나서 처음으로 사귄 친구였다 이거로군요. 네, 처음으로 친구를 사귄 기분이 어땠나요? 글쎄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뭔가 좀 묘한 기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저에겐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죠. 그 사람은 죄송해요. 왠지 너무 오글거렸죠? 아니요, 딱 걸맞는 멋진 표현이었어요. 후, 일단 한숨을 돌린 소녀는 다시 말을 이어나가기 시작했다. 그와 친구가 된 이후로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그는 저를 데리고 산책 나가길 좋아했고, 저 혼자서는 감히 갈 엄두도 못 낼 곳에 친히 데려다주기도 했어요. 그는 어느 곳에 잔디밭이 부드럽고 앉기에 좋은지 잘 알고 있었고, 어느 건물의 옥상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지 잘 알고 있었죠. 그는 어느 길목에 차가 많이 다는지도 잘 알고 있었고, 어느 공원이 가장 조용하고 한적한지도 잘 알고 있었죠. 그는 내가 모를 만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계속 들어보니 그 소녀는 진짜 멋진 사람이었던 것 같네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럼요. 그 소녀에 대해 설명하는 그쪽 표정이 행복해 보이는 것만 봐도 능히 알 수 있죠. 네? 그럴 리가요. 사실 전 생각했어요. 저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게 고맙지만 폐가 되지 않을까를요. 그렇지만 그는 괜찮아, 혼자 이런 좋은 데 다니는 것보다 둘이 좋지라고 해서 안심했어요. 그 소녀는 동네에 다른 친구는 없던가요? 얘 무슨 형사야, 계속 꼬치꼬치 게임으로. 잘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평소에 그에게 놀러오는 사람은 없어 보였어요. 아, 그 소년 뭐 잘못됐냐고. 형사야, 그 소년의 친구를 물어보고 주변 탐망하고 있어. 이거 코난이야 이거 진짜. 그랬군. 비슷한 처지였었네. 그 밑에 층에 사는 소년도 왜인지 모르겠지만 학교를 안 가고 친구가 없었어. 친구 없는 둘이 만나서 친구가 되었다. 날씨가 좋지 않거나 해서 혹은 그냥 나가지 않는 날에 그는 제게 책을 읽어줬어요. 동화, 소설, 기타 등등 여러 책을 읽었죠. 워낙 집에 책이 많다 보니까요. 뭐 스스로가 독서광이다 보니 책 읽어주기도 좋아했나 보네요. 네, 그럼 제일 좋아하는 책이나 글은 뭐예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요? 그쪽의 사정을 생각해봤을 때는 왠지 헬렌 켈러 자서전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엥? 그래, 뭐 이해되지만 뭔가 너무 올드한 느낌이지 않나?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소녀가 좋아하는 책이라면 로맨스 소설이 어떨까 싶은데 말이던데. 굉장히 주제가 너무 도넘어 이어서 굉장히 무리한데. 내가 너무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했나? 좋아, 다시 물을게요. 제일 좋아하는 책이나 글이 뭐예요? 뭔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까봐 말하기 좀 그런데. 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이거 설마 문제야? 그러니까 숲속의 악마라는 책이에요. 그게 뭐야, 뒷자리 동화 이름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아. 그 정도면 소녀답죠 뭐. 소녀는 왠지 부끄러워서 어떻게 다시 말을 이어야 할지 모르는 듯이 보인다. 그 모습을 보니 나는 그만 웃음을 참지 못했다. 동인지 숲속의 악마가 뭐야. 어쨌든 소녀는 곧 부끄러워하는 표정을 바로 잡고 말을 이어나갔다. 물론 이 나이에 동화에 빠져있다는 건 좀 부끄럽긴 하지만, 동화네 동화. 그래도 전 그 사람이 동화를 읽어줄 때가 제일 좋았어요. 아마 동화를 읽어줄 때 그 소년의 목소리가 가장 좋았나 보네요. 그러니 무슨 동화를 읽어줘도 마냥 좋았겠죠? 그죠? 그럼요, 그의 목소리는 정말이지 너무 멋져.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훗, 또 패닉 상태에 빠졌군. 그만 됐어요. 그 맘 다 이해하니까. 솔직히 나라도 주변에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무슨 말을 꺼내든 설렐 테니까요. 그렇죠, 설레겠죠? 참 정말이지 속마음을 떠보기 쉬운 성격이다. 야, 누가 로빈훗이래. 정말 온화한 목소리였죠. 마치 한 글자 한 글자 읊을 때마다 마음이 치유되는 그런 느낌? 저는 난생 처음으로 부모 이외의 사람에게서 그런 따스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건 아마 평생 가도 못 잊을 그런 목소리였겠네요. 네, 게다가 그는 그 목소리로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어떤 말을 해줬어요. 여기서 잠깐, 평생 잊지 못할 말? 자, 이제 더 말하지 말아봐요. 제가 직접 알아맞혀보는 게 재밌을 것 같으니까. 좋습니다, 한번 물어붙어 봅시다.
내가 했던 말을 똑같이 따라하지 말아요. 네. 소년이 있었는데 목소리가 엄청 좋았다. 남자는 역시 목소리지. 동화도 읽어줘. 밑에 사는데 놀아줘. 동화도 읽어줘. 목소리도 좋아. 어? 되게 좋은 그런 거였네. 그 사람은 어떤 말을 듣고 제 마음에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 그 말. 무슨 말? 말을 맞춰야 돼. 뭐야, 이거 하나밖에 없죠? 답정너네? 고백밖에 없어? 고백한 거 아니야? 고백이죠? 좋아한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소녀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고백이 아니라니? 이런 상한 전개에 들고 내가 떠올려 쓴 건 고백밖에 없는데? 이건 아니었고. 마음.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 기쁨, 분노, 놀람, 슬픔.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고 했는데 놀람이겠지? 놀람 아닐까? 놀람. 그 말을 들었을 때 놀랐나요? 네, 정말 놀랐어요. 왜냐면 이미 잊은 지 오래된 일이었거든요. 어? 무슨 일? 오래된 일? 찾았다. 핵심 단어 추가. 어떤 키워드에 핵심 단어가 몇 개 비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다른 질문에서 특정 정보를 얻어냈을 때 비어있던 핵심 단어가 생긴다. 아, 저기에 말이 추가됐어. 이게 찾아가지고. 그 말. 그 말에 뭐가 하나 추가됐어. 작별. 아, 설마 이사 간다고? 겨우 친구 됐는데 아마 놀랍게도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다던가 하는 이유에 작별 인사를 건넸다던가 였지 않았을까? 어? 틀렸어요. 맞춘 줄 알았네. 작별 인사가 아니라 이거지. 좀 더 생각해봐야 되겠군. 다른 걸 또 물어봐가지고. 난 맞춘 줄. 밑에 뭐 새로 생겼으니까 밑에 것 중에서 고르자. 벌써 잊은 지 오래된 일. 잊은 지 오래된 일. 무슨 일일까요? 잊은 지 오래된 일. 좋은 일 아닐까? 잊은 지 오래된 이유는 그 일을 좋은 일이었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떠올리기 싫은 거였어요. 떠올리기 싫은 일. 싫은 일인가봐. 사고난 일? 나쁜 일? 아니요. 그렇게 말하기도 뭐하네요. 왜냐면 원래는 좋은 일에서 시작됐으니까요. 뭐야, 나쁜 일도 아니고 좋은 일도 아니라고? 뭔 소리지? 어? 일에 뭐가 추가됐다. 일. 좋은 일에서 시작됐는데 나빠졌다. 좋은 일이면 수술인가? 수술인가 본데 수술에 실패했다네. 원래 좋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으니까. 네, 먼저 얘기했던 대로 매번 성공하길 바랬지만 매번 실패했던 그 수술이요. 그 수술이 생각났다. 무슨 말을 했는데 수술이 생각이나? 그러면 밑에 있는 남자애도 어디가 아팠다고 그러는 얘기인가? 아닌데, 아까 안 아프다고 그랬는데. 수술. 지금까지의 정보를 종합해봤을 때 얻을 수 있는 답은 딱 하나뿐이야. 설마 그쪽 보고 다시 한번 수술을 받으라고 제안했었나요? 아, 그거구나. 수술을 계속 안 돼가지고 안 받으니까 이제 받으라고 그래서 놀랬다고. 확실한 답을 얻었다. 수술을 받으라고. 오케이, 스테이지 클리어. 착한 애네. 어? 자, 파일 저장하고. 그때 그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다시 세상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아, 정말 감동적이네요. 그런가요? 그는 제게 각마이수 수술을 받으러 가라고 말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이지 정말 너무 놀랐어요. 몇 차례에 걸친 수술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나서 저는 정말 그 일을 싹 잊어버렸거든요. 이식하는데 자꾸 부작용이 일어났단 말을 했었죠? 네, 제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었죠. 하지만 그는 잠시 침묵하고 나서 갑자기 제 손을 붙잡더니 괜찮아, 한 번만 더 해봐 라고 했죠. 그래서 그 말대로 했나요? 아니요. 꼭 잡아준 손은 참 따뜻했지만 전 그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또 실망하게 될까봐.
한창 수술할 때에는 매번 앞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었지만 아무리 눈을 살리려고 노력해봐야 앞은 계속 어두웠고 정신적인 피해만 뒤따랐죠. 몇 번 수술을 하고 나니까 계속 두려워지기 시작했죠. 희망은 매번 절망으로 변했고요. 암튼 전 그때 처음으로 그 사람이 잡아준 손을 뿌리치고 말았어요. 전 등을 돌린 채 그에게 말했어요. 더 이상 제 눈에 관한 일을 떠올리기 쉽지 않다고요. 사실 너무 불안했어요. 너무 제 생각만 한 건 아닌지, 기껏 생각해서 말해준 건데 너무 예의 없게 군 게 아닌지. 그 소년의 성격대로라면 역시나 먼저 사간 쪽은 그였겠죠? 그죠? 네. 그는 곧바로 저에게 사과했어요. 자기가 너무 무례했었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눈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도 확실히 놀랐을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긴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비단 그쪽만의 잘못은 아니었을 거예요. 누구라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요. 나쁜 기억을 지어내는 과정에서 일종의 마찰이 생겨나는 건 당연한 거죠. 뭐야, 의사야? 그런가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이후에도 평소와 같은 일상은 계속됐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자꾸 그 일이 떠오르게 됐죠. 물론 그는 절대 그 일에 대해서 다시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더 여자 목소리를 해달라고? 내가 최대한 여자 목소리를 낸 건데 더 이상 하면 좀 오그라들걸? 다만 그가 생각하는 빠진 듯한 모습을 보여줬은지 몰라도 그의 목소리는 왠지 풀이 죽은 듯이 들렸어요. 확실히 목소리에 민감한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표정을 읽을 수 없다 보니까 목소리에서 감정이 있는 것이 습관이 됐죠. 암튼 이후 저와 그 사람은 기차를 타고 다른 도시로 나가게 됐어요. 그야말로 초장거리 산책이니? 출발하기 전에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 마음속이 뒤엉켜있는 상태라 그때 제 모습은 남들이 보기에 분명 굉장히 우울해 보였을 거예요. 저의 그런 상태를 그 역시 눈치챈 모양인지 기차에 탄 후에도 한동안 말을 걸지 못했죠. 계속 그런 뻘쭘한 상태였던 건가 분위기가 상당히 미묘했겠네요. 아, 네, 다 저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무슨 말이라도 꺼내려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는데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있잖아, 좀 더 먼 곳에 가보고 싶지 않아? 라고 물어왔어요. 왜 그런 제안하는지 몰랐지만 전 무심결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그가 말했어요. 그래, 난 널 데리고 좀 더 먼 곳을 가고 싶어. 난 나쁜 놈이야. 이 녀석이 어딜 데려가려고. 근데 말이야, 혹시 너 혼자서 먼 곳을 가라고 한다면 갈 수 있겠어? 그는 아주 엄숙한 말투로 저에게 질문을 던졌어. 물론 그 당시에 저는 혼자 먼 곳에 여행 간다는 걸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죠. 지금껏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감히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도 다 그 사람의 덕택이었는데 제 앞에 펼쳐진 세계는 그야말로 암흑이었죠. 집 밖의 세계는 어디든 간에 낯설고 어둡고 공포스러운 곳이거든요. 그런 저에게 그는 친구가 되어줬을 뿐만 아니라 저의 눈이 되어주었죠. 만약 제가 그때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았다면, 그와 친구가 되지 않았다면 예전에도 그랬듯이 늘 혼자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가 혼자 여행 갈 수 있겠냐고 물었을 때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는 대답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미안해, 내가 이상한 질문을 했지 라고 했어요. 그리고 계속 말했어요. 난 단지 바랄 뿐이야. 네가 어둠 속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어둠 밖에 존재하는 멋진 풍경을 보기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는 제가 마음이 상할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둠 밖에 존재하는 멋진 풍경이라, 시력을 잃기 전에 기억나는 거라곤 흐릿한 이미지의 파란 하늘과 푸른 나무뿐. 실망할까봐 두렵긴 하지만서도 정말 간절히 바랐었죠. 다시 한번 세상을 볼 수 있기를. 그리고 또 잠시 머뭇거리는 소녀의 눈빛에서 기이한 기색이 느껴진다. 저는 그때 그에게 말했어요. 다시 한번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면 가장 보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 말하고 천천히 그의 뺨에 손을 가져다 댔죠. 그리고 그의 얼굴이 살며시 더듬고
다시 말했습니다. 제 소원은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에요라고요. 제 말을 듣고 그는 넋이 나간 듯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저 다시 수술 받고 싶어졌어요. 당신의 모습을 꼭 보고 싶어요.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의 얼굴에서 손을 뗀 뒤 아주 가까이서만 들릴 정도로 말했죠. 비록 보이진 않지만 전 그때 그가 제 말에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죠. 그는 저의 손을 꽉 붙잡고 응, 꼭 성공할 거야 라고 북돋아줬어요. 그의 목소리는 다시 떨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까보다 더욱더 강렬하게 말이에요. 흠, 정말 자신을 끔찍하게 아껴주는 친구가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었겠네. 야, 저건 친구가 아니지. 이미 이건 둘이 좋아하는 감정을 가진 거지. 이윤석 초치네. 네, 맞아요. 담담하게 대답한 소녀는 눈빛은 추억에 가득 차있었다. 그가 말했어요. 네가 눈뜨게 되면 함께 좋은 곳에 구경 가고 좋아하는 책도 사주고 또 그는 제가 다시 수술 받겠다고 했던 걸 후회라도 할까 봐서 마구 흥분해가면서 수술이 성공한 후의 계획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의 그런 말들이 저에게는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았어요. 비록 정말 작은 빗줄기이긴 했겠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의 어둠을 몰아내기엔 충분했죠. 그때 그 순간들은 제게 정말 너무나도 따스한 순간들이었어요. 너무 따스해서 마치 시간을 멈춰버릴 것 같을 정도로 비록 보이진 않지만 저는 여전히 그날의 장면들을 눈으로 본 것처럼 기억하고 있어요. 그건 분명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을 거예요. 나중에 부모님께 그날 일을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게다가 두 분은 전적으로 제 수술에 대해서 지지하셨어요. 그 사람이 벌써 부모님께 찾아가서 사정을 다 얘기했던 거죠. 게다가 그는 자신의 부모님들을 통해 수술 비용까지 대신 제공해줬다고 나섰어요. 뭐? 수술 비용까지? 뭐야, 돈이 많네 진짜. 물론 저희 부모님들은 정중히 거절하셨지만 역시 정말 훌륭한 부모님들이시네요. 저라면 절대 거절하지 못했을 텐데. 안 돼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남에게 과도하게 의지하는 건 나쁜 거예요. 크, 괜한 소리를 했다 혼나네. 암튼 곧바로 병원에 가서 수술 관련 절차를 밟았어요. 그리고 기증자가 나타날 때까지 집에서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았지. 그래서 기증자는 찾았어요? 글쎄요. 그 당시 의사선생님 그냥 집에서 몸조리 잘하고 기다리라고 있으라고만 했거든요. 한편 소식을 들은 그 사람은 저보고 집에서 안정을 잘 취하고 있으라고 했고 자신이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수술 전까지 당분간 찾아오지 않겠다고 했어요. 설마? 에이, 설마 그렇게 뻔했네요. 당분간 그와 못 만나고 생각하니 굉장히 쓸쓸할 것 같았지만 그는 절 잘 위로해줬어요. 수술이 끝나고 네가 눈을 뜨는 순간 바로 네 곁에 나타나줄게. 그러니 걱정 마. 그 후 정말 지루한 나날 보내긴 했지만 그와의 약속이 떠올렸고 시간은 제법 빨리 흘러갔어요. 결국 수술 날짜는 잡힌 거였어요? 네.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수술할 수 있게 됐다며 연락해왔고 부모님은 서둘러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가셨었어요. 처음엔 좀 불안했지만 그와의 약속을 생각하니 차츰 긴장을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술은 정말 빨리 끝났습니다. 마취가 풀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눈앞에 붕대가 둘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전에 수술에 실패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감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우선 병실에서 절대적인 안정을 며칠 취한 후에 드디어 감고 있던 붕대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처음으로 눈을 떠보았습니다. 그 소년이 보였나요? 눈을 뜬 후 저는 거기까지 말을 하던 소녀가 갑자기 말을 멈췄다. 표정이 완전히 가라앉았다. 그녀는 지금 더 이상 말을 이을 기운이 없어 보인다. 좋아요. 감정을 온전히 추스릴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려줄게요. 급할 게 말할 거 없어요. 감사해요, 정말. 그리고 제법 긴 침묵이 이어졌다. 한참이 지난 후에 소녀는 다시 감정을 추스린 듯 입을 열었다. 뭐지? 눈을 뜬 건 뜬 것 같은데?